오케이. 1분 56초. 0.67퍼. 조금 낮아요. 아하, 뭔가 마이크로 컨트롤을 요구하는 그런 맵인가. 사실상 일로 가면은 편하겠죠? 와, 일단 일로는 못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길이 없잖아. 잠깐, 길이 없잖아. 저기 한 번에 점프가 되나? 아니면 여기에 히든 블럭이 있어서 이 파이프를 들어갈 수가 있나? 아하. 아하,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잠깐만, 이거는 달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음표 블록을 밟는 건 아닌가? 그냥 점프를 해야 되나? 뭔가 음표 블록을 밟으려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냥 내가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나 방금 음표 블록 밟지 않았어? 밟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뭔가 밟힌 느낌인데? 뭐야? 이거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지네. 아, 그냥 점프할걸. 아, 괜히 기다렸다. 어딜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설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일로 오라는 거였어? 설마? 이렇게 한 번에 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 설마 저기 코인이 있나? 잠깐만,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그럼 저기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없나? 없어? 없네. 타이밍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 요 문은 여기 코인이랑 연결된 문이겠죠? 상당히 직관적이야. 뭔가 낚시 같은 건 전혀 없는 맵 같아요. 뭐야 이거,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 이상한데? 이거 역시나 클리어율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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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왜 안 나와? 이렇게 늦게 나오네. 마리오 메이커요? 한 5만원 하지 않나? 끝났나 이거? 끝나버렸네. 그러고 보니 이거 중간 세이브가 없었나?